여기는 그제도 망상 밑에 홍포 전망대입니다. 그 전망대는 저 밑에 있고, 여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공간이 훨씬 넓고, 이륙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시 전에는 이륙바람이 될 것 같아서 일찍 온다고 왔는데요. 바람이 없어요. 약하죠. 이륙 될 정도 바람은 됩니다. 근데 흘러갈 수 있는 바람은 안 되는 거죠. 동남동, 북동도 이렇게 가는데, 저 앞산 때문에 동남동이 없대요. 동남동. 딱 요 방향이 동풍 방향인데, 산에서 비행 안 올라가면 동이나 약간 남동 쪽에 약간 있는 동풍. 이 정도 바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쫄 타면 저 밑에 내리고, 고도 올라가면 이 위로 내려갑니다. 저 반대 오른쪽 옆에 보면 섬이 예쁜 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땅입니다. 여기 11시 전에 도착한다고 일찍 왔는데 12시 전에는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 비행 되겠다 싶어서 빨리 왔는데 바람이 약해요. 망산에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 오른쪽에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산이 망산입니다. 지금 얘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어디 가는 거지? 길입니다. 얘들아, 내일 비 와도 잘 살고.
방금 전에 착륙했어요. 올라가기 전에 저 방파치를 쳐다볼 때는 꼭 자랑 백사장처럼 조그만 백사장처럼 보였는데 막상 내리려고 탁 보니까는 돌이라 가지고 조금 긴장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돌 요거 잘못 터뜨리면 발목 다치거든요. 의외로 보면 굉장히 높이서 비행하다가 타고 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단순한 데서 보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바람이 적당한데 차분하게 내려도 괜찮은데 그런데 거의 지금도 방금 전에도 꽤 목공이었거든요. 속도가 좀 빨라요. 레드지만 제가 5km 오바라 가지고 레드지만 상당히 빠릅니다. 목공입니다. 등등 때는 발목 조심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발로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